그냥 뭐 아니 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또 재미 없어져서 아니 아니 뭐, 이런, 아니, 뭐 이런 괜찮아요 거 지금 네. 지금 지금까지 뭐 재밌었나요? 지금까지 되게 재밌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아 저희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아 이거는 너무 저 아 이거는 너무 저 이게 형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밥 먹을 때가 아니야 이게 지금 말이 돼 이게 형 나무 이끼에서 돌싱 포맨을 해석하는 글 중에 하나야. 아,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애들처럼. 아니 근데 댓글 이런 건 좀 보지 마세요. 아니야 이거는. 오, 우리 그걸 뭐래. 아 근데 고마운 게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그게 있네. 너무 고마운데. 형 심각해 봐봐. 편성 변경이 너무 잦은 편이다. 그건 맞지. 편성 변경이 너무 잦은 편이다. 그건 맞지. 처음에 10시에 방영되다가 11시로 변경. 밤 10시로 되돌아왔다가 밤 10시 30분으로 바뀐 적이 있으며 이후에는 밤 9시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0시에 방송되다가 11시로 변경되었다. 아니 이게 무슨 유령 프로도 아니고 9시까지 갔다가 뭐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쓴 사람도 어이가 없어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변경되는 이유는 SBS에서 이 프로그램을 땜빵 역할을 아하나 기분 나쁘네 진짜. 땜빵 역할을 아하나 기분 나쁘네 진짜. 아 그게 나무 위에 있다고 여기 지금 일반적인 해석이야. 이게 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 이거 공개적인 망신이잖아요. 편성 변경이 너무 잦은 편이다. 아. 근데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방송 최초지. 최초죠. 대한민국 최초. 진짜? 9시로 갔다 10시 반으로 갔다 11시로 갔다 10시로 왔다 9시로 갔다 10시로 갔다 11시로 갔다. 국어사전의 땜빵이란 남의 일을 대신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속도에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뭔가 약간 모자르긴 한데 아유. 없애기는 좀 그렇고 막 약간 이런 거야? 응? 깍두기야? 땜빵 말고 딴 걸로 좀 하자. 딴 거 좋은 말 많잖아. 너무 없어 보이고. SBS의 오른팔 역할은 어때요? 땜빵 말고. 오른팔은 되게 좋은 의미 아니야? 예?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야. 오른팔은 미우새야.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왼팔? 왼팔은 런닝맨이고 그럼 뭐야 우리 발가락이야? 오른쪽 다리는 골대녀고 왼쪽 저건 누구야? 왼쪽 다리는 저기야 딥사부 딥사부 뭐야 우리 우리는 그냥 저기야 종기야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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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야 종기 종기 손님 왔나 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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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근데 이분은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 루틴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 같아. 근데 분명히 틈은 있어. 있어 있지. 제가 오늘 아니 그러면 뉴스 하시다가 실수하신 적은 없어요? 뉴스 하시다가 실수하신 적은 없어요? 뉴스. 어떻습니까? 이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경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정말 축하드릴 만한 일이네요. 네. 아주 귀한 버섯의 재배 잘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그 LED 조명까지 이용하셔서 또 버섯 재배 또 버섯 좋아하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마을에 가서 상품을 성공하신다고 하니까 또 존경스럽게 가셨습니다.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내려가 계시죠? 그러게요. 제가 다 젖었죠. 이제 거의 젖죠. 아니 그러면 뉴스 하시다가 실수하신 적은 없어요? 뉴스? 에 그거 중간 그 진행하다 막 웃겨가지고 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아우 나 이런 얘기 재미없을까 봐. 아니요. 그, 아, 하면서도 재밌어요. 하면서도 재미없을까 봐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예능이니까 별 반응이 없어 막 이러면서 아니, 계속 아니, 반응이 제 걱정이 많거든요. 환걱정이라 걱정이 많아서. 환걱정. 일단은 일단은 속으로는 막 식은땀이 나도 일단은 무표정한 얼굴로 딱 나가서 이제 약간 농담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오디오가 농담을 안 나온다. 해요? 네. 농담을 하세요. 어떤 농담을? 말은 그냥 재밌진 않아도 해요. 그러면 네. 해주세요. 어떤 농담 해주세요.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가 안 나왔다. 바로 음악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와 재밌겠는데. 아 너무나 이제 특별한 분들을 모셔놓으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송 기계도 긴장을 했나 봐요. 뭐 이런 방송 기계도 긴장을 했나 봐요. 뭐 이런 뭐 이런 거 아니 일단 수줍하게 그거 딱히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제 벽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아, 진짜 재밌는 시간도 좀 채우고 아니 아니야 이건 진짜 재밌어 나 이거 꼭 할 거야 라고 한 거잖아요 아예 그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모자라진 않아요 근데 우리 우종이는 정말 세상 있어서는 안 될 방송 사고를 내 가지고 제가요? 그 이후로 뉴스를 못했대요. 아 그래? 그 이후로 뉴스를 못했대요. 아 그래? 아니 그게 아 잠을 왜 자료가 있네. 아이 그거 어머 왜? 어머 왜? 그거 왜? 어머 야 진짜 어릴 때다. 어 풋풋하다. 예. 진짜 어릴더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대구방송 전국. 본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아침 뉴스 광장을 맡게 된 조우종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원래 뉴스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네, 너를 소개를 하는 걸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얘기가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아침 새벽 한 6시에 가가지고 잠도 하나도 못 잤는데 정신없이 제가 막 메이크업하고 조금은 방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에 카메라가 딱 한 개 있고 카메라맨도 없어. 그냥 앉아갖고 저 서울에서 저 화면에 내 얼굴을 바뀌면 넌 뉴스를 하면 된다. 그것만 딱 기억하고 들어와. 아 그래서 네 얼굴을 바뀌는 걸 보고 있었던 거야? 아 그거를 보려고 여기 계속 보고. 그래서 이러고 계속 저러고 한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리시버로 그때 되게 착한 PD 선배님이었는데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 새끼야! 아까 그런 야이씨! 욕을 해요. 일단 들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 얼굴이 나오고 있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봤지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봤지 좀 이렇게. 와 너무 신기 TV에 내 얼굴 나온 건 처음 봤어. 그리고 보고 있는데 또 우리 착한 선배님이 욕을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이 새끼야 빨리 해라. 죽는다 나 지금. 근데 야 그러고 나서 방송 그 전화가 이상한 아나운서가 있어. 이송혜를 해요. 아니 근데 저때 이후로 난 뉴스에서 너를 본 적이 없거든? 이때 이후로 그냥 저렇게 된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저한테 그 착한 선배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이래 안 되겠다. 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잘 안 되겠다. 아니 훈련은 안 시켜요? 훈련?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돌발 상황을 후배들한테. 요즘에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신입사원 면접 볼 때. 너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구나. 그렇지. 제가 이제. 게스트가 안 왔을 때, 뭐 지각했을 때, 이럴 때 대처하는 법. 혼자 이제 애드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분 스피치도 해요. 해요, 3분 스피치. 3분 스피치? 네. 와. 3분을 줘. 형들 3분 주면 얘기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지. 아, 잘하지. 아, 진짜 길어. 야. 우리 한탄이
뭐 3분만 좀 모자라. 형은 1분 정도. 아니 그러면 선배님이 주제를 한번 지금 줘보세요. 그러니까 3분 쉽지. 아니야 주제를 주면 안 돼요. 주제를 주면 할 수 있지. 그냥 주제가 없어. 그럼 뭐야? 그냥 애드립이지. 그러니까 어떤 게 심사 기준일지도 모른 채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우리는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하세요 하면. 준호형, 준호형. 재미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호입니다. 아, 저는요, 예. 아, 지금 막걸리. 아, 이상하다. 막걸리. 아, 이상하다. 막걸리. 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아, 약간 좀 싸네. 뭔가 좀 싸다, 좀. 근데 저는 진짜. 화나도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래, 우리가 질문도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저걸 왜 읽어요? 저걸 왜 읽어요? 내가 읽고 하면 되지. 왜 본인이 읽어요? 본인 질문. 뭐 하시는 나한테. 습관이 되신 거지. 아니, 뭐 하시는 거지? 이게 이제 습관이 되신 거지. 뉴스를 하도 많이 해서 앞에 있는 건 다 읽는 거. 야. 아니, 뉴스를 하도 많이 해서. 너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아, 죄송한데, 저희가 하는 분량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저희 프로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아, 왜 저희 밥그릇까지 그렇게. 아, 그 제작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작가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해야 빠르죠. 되니까 아니 그거를 왜 남의 프로 와서 아니, 그걸 왜 하는 거야? 이게 진행병이에요 진행병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맞아요 뉴스가 아닙니다 어, 나 진짜 이게 약간 그 게스트 자리가 너무 어색해요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럼 도식 원래... 보면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어, 도식이세요? 도식이세요? 어, 무슨 이렇게 아니 어떤 기가 그냥 기가 막혀서 아니 근데 우와. 뭐 이렇게 세게 재훈 형이 나온 김에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작됐다 시작됐다 아니 우리가 아, 이렇게 거절한 사람은 못 참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살다 보면 정말 화가 나서 한 번쯤 혼자 이거 싶어요. 많이 긴장했을 텐데 이거 한 대 많이 긴장했을 텐데 이거 한 대 이런 건 괜찮네요. 어, 많이 긴장하시면 한 대 잠깐 눈 감게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눈 감 되잖아요. 괜찮은데 한번 시원하게. 저 잡고 있을 테니까 한 모금 하세요. 미치지 않았어? 아니 우리 가수하고 아나운서하고의 비슷한 점이 있다면 생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가수도 이제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밈이 실수한 적 없어? 생방송 무대에서? 저는 실수 한 넘어진 적 있어. 그러니까 오마이걸이 넘어진 영상 유명하잖아. 어? 야, 열리네요. 진짜? 무대 세트 바닥 보면 울퉁불퉁한 데 있어. 잠 살다 보면. 미묘하게 거기 걸쳐서 넘어진 적 제 파트였어요. 오. 파트에서. 제 파트를 하려고 당당하게 딱 걸었는데 어. 넘어진 거예요. 아. 근데 랩이 이제 시작돼요 이미. 영상이 있대요. 영상 좀 보여줘. 아, 오케이.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 진행은 자기가 다 하시는 건데. 매력이 있어요 우리 미미가. 어. 요요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오! 아 이거 어떻게? 세상에. 와. 와. 좋아. 인기우려. 대박이다. 대단하다. 너무 잘한 거야. 대박이다. 대단하다. 너무 잘한 거야. 당황 하나도 안 하는 거보다 낫다. 이게 저거 아니야. 자고 있는데 너 와서. 저게 저거 아니야. 자고 있는데 너 와서. 야, 너 잤지? 안 잤는데.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나 그럼 랩 한번 보여줘. 오마이걸 거 뭐. 오마이걸 거. 랩 하나 보라. I have to go to the bed by night. 주름이 오는 걸 got time. 필요하지 않지 엄마. 머리 속에 이미 제대로 깨리지 않나. 이렇게. 완전 잔나 내 건데 잔나. 잔나 잔나. 되게 귀엽다. 정면 보니까 어. 위에 뉴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게 만화처럼 매력적이야. 뭐 아, 귀여워. 만화 같아 만화. 그러니까 이런 매력이 늦게 좀 이제 사람들이 아, 알아주니까 이제. 이거 너무 귀여워. 아니 미미는 외국에서 좀 활동을 했어? 아니요 국적은 완전 한국이에요. 근데 영어를 어떻게 잘해? 영어 못해요. 아. 고향이 어딘데? 고향이요 제주도요. 아 그래? 어? 아, 제주도야? 아, 제주도요. 아 제주도. 아, 그래요? 제주도. 제주세요? 아니 나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 어디 사? 어디 심?
예? 태어나는 거. 어디지? 사주를 아는 척하는 거. 어디서네? 어디서 어디? 어디? 어디로 봐? 어디 어디? 형 이따가 사투리 맞추는 거 있어. 아 사투리 저도 그, 제발 좀 분위기 왔으면 갑시다. 제가 아 대본대로 하지 맙시다. 그럼 하지 맙시다 좀만. 이것도 아, 아나운서야? 아니. 아 근데 이것도 제 흐름이잖아요. 어. 제 흐름을 끊으시는 거예요. 왜 흐름을 끊어요? 이렇게 화가 나요? 화가 많이 나요. I'm sorry. 화가 많이 나요. I'm sorry. 지금 흐름 타고 있는데. 자 그럼 계속 타자. 제주. 제주도 어디? 제주도 어디? 제주도 세주 저 서귀표. 저 서귀표. 예? 서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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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인표 얘기하는 거? 우체표고요. 우체표? 아, 너무 안 틀린다. 흐름이 좋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저 흐름도 괜찮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빵 터지시는 거 같아요. 그냥 어이가 없죠, 상황이. 그냥 오,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다. 형 실수한 적 없어 방송에서? 아니 많죠. 형 그냥 인생 실수 아니에요? 뭐 형이랑 나는 뭐 방송 실수 많이 했죠. 너무 많이. 아예 실수했지 뭐. 내가 분명히 프리랜서 할 때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 알았어. 잘 안 됐어. 됐어요? 내 발이 땅 맞아 떨어져. 단련이 돼가지고. 땅 맞아 떨어져. 단련이 돼가지고. 뭐가 들리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사람 아주 큰 아픔이 있었네. 제가 왜냐면 초창기에 재훈이 형이랑 같이 방송을 했죠. 프리하고 나서. 아, 그 제가 호되게 가르쳤거든. 너 이 예능 프리랜서는 예능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 뭐 어쨌든 뭐 화이팅은 이지만. 아 근데 그때 형도 실수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될 때라. 진짜 실수가 아니었어. 진짜 실수가 아니었어. 실수 많이 해서 진행이 엉망이었어. 우리 둘 다 엉망이야 둘 다. 아니 둘이 뭐 하다 망했는데 무슨 생각 프로 이름을 알죠? 거예요, 지금? 황정 씨 저를 그렇게 지극히 쳐다보면서 형 지그시 지극히가 아니야 그런 거 민감해 앞에서 다시 하겠게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 진짜 나 방송 밖에서 시청자로 볼 때는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어.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서 나 진짜 그래서 오늘 신나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상처도 많이 받아. 상처 줬어요 누가? 형이 원래 아니 뭐, 좀 이따 감동 있어요. 좀 이따 감동 있어요. 와 오마이걸이 8년 차야? 네 8년 차. 오마이걸 오래됐어. 아. 아니 나는 원래 오마이걸이 승희랑 다 오마이걸 아니야? 맞아 맞아. 효정이 아, 네. 아린인가? 맞아 아린이. 아니 내가 같이 프로그램 했는데 그 전에 왜 활동을 안 했지? 저는 리비가? 개인 활동이 아예 없었어요. 왜? 네. 왜? 모르겠어요. 좀 꽂아주지. 저 민망. 안 꽂아주더라고요. 그때 그 숨은 이야기 지금 다 얘기해 주셨어? 그래, 그래. 지금 얘기하자면 오늘 날밤 새야 되는데. 오늘 날밤 새야 되는데. 아픔이 있었구나. 아픔이 굉장히 많죠. 제가 좀 그 회사에서 이단어예요. 회사에서 이단어예요. 이단어. 이단어예요. 약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불량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닌데 뭔가 아, 그렇지, 그렇지. 대표로 얘기할 때 좀 얘기 많이 그렇지. 하고 아~ 네. 그걸 많이 하고 리더야? 리더야? 아 리더는 아닌데 아, 리더도 그런 아. 상황을 이제 모아서 아. 제가 입으로 많이 어, 리더도 리더가 얘기했어. 그냥 얘한테 다 모는 거지 푼수예요 푼수 아, 이미 진짜 착하지? 저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봐주는 게 아니고 진짜 물어보는 착해, 거야 착해. 진짜 착하지? 착해요 착해 보여. 착해 보이네. 착해 보이네. 착해요. 아니 재훈이는 잘 알아. 난 다 알아. 형이 알아. 형이 알아. 저런 친구들이 착하다니까. 착하고 오래 방송 예능 오래 할 친구야. 오래 봐야죠. 그리고 올해도 참았어. 많이 참았어요. 8년 참았어. 솔직히 많이 참았잖아요. 결혼 생활할 때 그렇게 안 참으시냐고. 결혼 생활할 때 그렇게 안 참으시냐고. 야 이게 야 이게 미미야. 갑자기 거기서 글로 왜 가? 잠깐만 형 몇 년 참았어? 갑자기 거기서 글로 왜 가? 갑자기 이 녀석이 야 미련이 아무리 네가 어렸을 때 아닌가 여기서 형들은 꽤 오래 살았어 여기 꽤 오래 살았어 야 저쪽 보고 얘기해 아,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짧게 참았어 미련이야 여기 오래 살았어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내가 못하는 얘기를 미미 씨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미미의 8년도 못 참으셨잖아요 이 한마디에 가슴이 뻥 뚫리신 거야 지금 야 미미야 네?
웬 돌싱 포맨에 나왔냐 너. 저는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돌싱 포맨. 갈 데가 없어? 저는 발음도 안 좋은데. 지금 잘 나가잖아 뿅뿅 오락실 이런 거. 아, 젊은 프로 나.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잘 나가는.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잘 나가는. 아 질문하는 거 처음 봬요. 질문하는 거 처음 봬요. 아니 그러면 미미가 생각하고 미미가 바라보는 돌싱 포맨이라는 프로그램 내 남자 어때? 아, 솔직히 뭐 그냥 생각하는 거 다들 얘기해요. 진심이 보인다. 되게 그렇잖아요.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면 되게 막 까질 때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인상 깊어요. 인상 깊어요. 좋게 표현했다. 손절. 너무 현명하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으니까 저는 영화 나오신 것도 전보다 사실은 되게 팬이에요. 그러면 자 그럼 자 오케이. 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너 좋아하면 되지. 아 너무 좋아하면은 어 그럼 가식이지 부끄럽잖아요. 아 부끄러워. 귀여워. 미미가 생각하는 그 결혼이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의 기획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아직 연애 경험도 없어가지고. 어? 아 진짜? 그리고 이미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왜? 혹시 우리 야 우리 프로그램 보고 결혼이 됐어? 결혼이 됐어. 이런 결혼 남자친구 필요 없단 얘기. 아까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냥 애초에 씨를 말려야 되는구나. 애초에 씨를 말려야 되는구나. 제 삶을 사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 우종이는 의외로 고질병이 속이 문드러진 소심병이래. 아. 아, 전반적으로 좀 소심한. 소심해, 니가? 아, 몰랐어요? 아주, 아주 소심해요. 그쵸, 맞죠? 아주 섬세해요. 소심하고, 좀 걱정도 많고. 세심하고. 그리고 좀. 약간 불만 이런 걸 잘 얘기 못하고 예전에는 뭐 배를 누르는 게 어려워서 버스도 못 탈 정도였대. 아니 초등학생 때인데 초등학생 때인데 버스를 탔는데 내려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거 눌러야 열어줄 거 아니에요. 못 누르겠어. 왜냐면 이 주변에 승객들한테 폐를 끼칠 것 같고.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내가 띠 하면 자던 분들도 갑자기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잖아. 근데 자는 분들도 있고. 진짜 소심했나 보다. 부탁을 못 하는구나 부탁을. 그래서 그냥 수용하고. 조부정 선배님 얘기하실 때마다 왜 두 분 드세요 자꾸.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 내려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 내려놔. 한정 내려놓으라고. 진짜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게. 아기 때가 뭐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안 보 내가 안 보인다고 여기서 아니, 먹고 있어? 먹으면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아? 뭐? 그런 애가 결혼을 어떻게 했냐? 아, 소심한 애가 무슨 결혼하자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고 애는 어떻게 가졌어? 소심한데? 소심한데? 아, 스파이시하네, 스파이시해. 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아니, 소심하게 어떻게 하나? 소심하게. 아니, 신혼 때부터 막 적극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런가? 그럼, 소심하지. 소심, 너무 소심. 신혼 때부터 적극적이었어요? 신혼이 어디 있어? 신혼이 있었어. 신혼 없다고. 왜 없어요? 없다고 신혼. 신혼 있지. 유령 결혼했어. 나는 유령. 무슨 소리야? 뭐 이혼한 사람한테 신혼 얘기하고. 유령 결혼해서 신혼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에서 살았다. 아, 이거 얘기할 때가 없네. 아니, 근데 지금. 어디다 이거 신혼집을, 신혼집을 못 보냈다고요? 뭐라고? 막 알콩달콩 신혼 시절 이런 거 못 보냈다고. 왜? 아, 그냥 가! 아이,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소심한 얘기 더 해봐! 쥐어 짜봐! 소심한 얘기. 자, 이제 미미의 고질병 갑니다. 네. 고질병? 미미의 고질병은 뭐라는 거야, 병? 뭐라는 거야, 병?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미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는 거야? 라는 아, 이제 상대방이 뭐라는 거야? 뭐라 그랬어?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미미 씨 나오는 방송을 다 봤거든요. 근데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근데 방금 이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아니 그래서 자꾸 아니, 이제 뭐 잘 들리려고 안심이야. 그리고 근데 본인이 이제 미미 치면은 옆에 연관 검색어가 국적이 같이 뜬다 그래서 국적이 떠요, 국적. 미미 국적이라는 게 같이 뜬대요. 아. 예. 그게 뭐야? 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 줄 알고 까무잡잡, 사람인 줄 알고 조금 까무잡잡하고 아.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아. 한국 사람인 줄 모르는 맞아 맞아 약간. 말투도 어리버리하고 아. 약간 이러니까 아 요새 교포. 이제 근데 이게 원래 말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 봐.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귀여운 척하지 말라고 많이 그 초등학생 때 여자애들이 그냥 아. 저는 똑같이 말을 하는 건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그냥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약간 단절되는 느낌인데 상대방은 제게 잘 안 들려서 그냥 제가 뭘 하는 거야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냥 하는 건데. 근데 약간 그 사람마다 말하는 투의 매력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맞아. 있죠. 근데 이건 호감형인 것 같아. 미미 맞아, 말할 귀엽고. 때. 임원희 씨는 지금 네. 임원희 씨는 지금 말할 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 지탱하시는 힘드신 것 몸을 이렇게 지탱을 하고 계세요. 지탱하시는 약간 힘드신 것 몸을 이렇게 지탱을 하고 계세요. 임원희 씨. 아 자꾸 그 말을 하면 제 말문이 더 막힙니다. 말문. 이제는 말할 때 되지 않아요. 말문을 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막힙니까? 아,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물어봐요. 자, 그럼 우리 미미가 알았어, 알았어, 말하지 혹시 이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줄 수 있는지. 아, 이거는. 자, 한번.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발음 자체가 어려운 문장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준비, 시작. 이거. 자, 샤프포프킨과 치즈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투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토 칩을 파파야 등을 포식하다. 뭐야? 잘하는 거야. 뭐야? 잘하는 거야. 재훈이 형 바로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요. 샤프포프킨과 치즈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을 흐르는 영화 파워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토 칩 잘 안 되네요. 안 돼, 안 돼. 어렵네. 이거 아, 한번 읽어 주세요. 저요? 네. 네. 잘하셔야죠. 샤프포프킨과 치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투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 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아, 진짜. 아, 진짜. 말은 그거. 자, 그럼 조우정 읽겠습니다. 조우정 하겠습니다. 시작. 샤프포프킨 아 탈락 샤프포프킨 아 탈락 안 했어요 아야 이 새끼야 한 번만 야 이 새끼야 너 뭐라 그래 오늘 황수경 아나운서의 반전 매력 술 한 잔 못할 것 같은 그녀가 주당이시래 술을 좋아하신다 여러분의 무한한 꿈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응원하는 노래로 오늘 열 이름밖에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경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네. 아 무슨 주당.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네. 지금 막걸리 계속 먹던데 아까. 드셨네. 주량 혹시 여쭤봐도 돼요? 아 주량을 막 이렇게 재고 마시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마시다가 취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딱 멈춰요. 주사가 있어요? 주사는 저는 그냥 뭐 아니 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또 재미 없어져서. 아니 아니 이런, 아니 뭐 이런 괜찮아요. 지금 네. 지금 지금까지 뭐 재밌었나요? 지금까지 되게 재밌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아, 저희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더 이상 어떻게 재미없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누가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죄송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하이톤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아, 즐거워하는 거죠. 업되는 거죠. 춤춰요, 춤? 옛날에 나이트 안 가봤어요? 나이트 가봤죠. 오~ 나이트를 부킹도 했었죠? 아, 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래 부킹을 해본 적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대요. 몇 년도예요 그러면? 그
제가 8, 9학번이니까. 아, 제가 그때 이제 이대 입구에서 살았을 때잖아요. 제가 창천 초등학교, 숭문 중학교. 아직 자기 소개를 왜 하는 거야? 그때가 이화여대 앞에 그린하우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대 앞에서 잘 안 놀았어요. 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나이트는 이제 강남역 쪽에 많이 몰려 있었고 강남역에 있었고 또 강남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나이트는 이제 강남역 쪽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지역이 위치가 중요한 게 이제 이대에서 강남까지 나이트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간다는 거는 차를 타고 간다는 거는 그래도 나이트를 그래도 좋아한다는 거. 아. 그렇죠. 아니 집이 강남인데. 아 강남에서 나요? 아니 집이 강남인데. 아 강남에서 나요? 아 강남인데. 아 강남 가지 말란 말이야? 아 집이 강남이야. 갑자기 강남에 가야지. 아니 근데 지금 미미가 아니 원래 털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예 그 오마이걸의 어떤 그 약간 그 색깔하고는 많이 달라서 약간 저를 이렇게 썩을 죽여놨죠. 저를 이렇게 썩을 죽여놨죠. 아니 근데 미미라는 이름도 처음에 되게 싫었다면서. 아 미미라는 이름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 미미와 철수의 앞으로 미미 그래. 자 회사에서 너 이제 앞으로 미미야 했을 때 첫 반응이 어땠어? 미미 했을 때 거짓말인 것 같은데. 데뷔 초 때 이제 신인이니까 데뷔를 앞두고 있으니까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뭐 래퍼라고 했는데 또 미미고. 헷갈렸구나. 매치가 안 되고. 네, 정체성이. 미미 너무 가식적인 이름 느낌 나지. 그리고 약간 공주 느낌이 있었어요. 공주, 미미 이런 게 있었어서. 나왔을 때 충격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근데 갱스터 랩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데 요술공주 미미가. 그러니까 미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미미가 지금 복싱을 배우는데 실력이 실력이 장난이 아니야. 어 진짜? 네, 복싱 아마 취미로. 아마 붙으면 준호 너 질 수도 있어. 아니 한번 봐봐요. 진짜 근데 이건 나는 좀 완전 반전이다 미미는. 아니 미미를 몰랐을 때는. 맞아,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겠죠. 그냥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썩을 죽여놨다는 거예요. 그거요. 안경 좀 벗겨줘. 혹시나 모르. 안경 쓴 사람 때리는 거 아닌데 원래. 얼굴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 친다고. 신아. 야 너 피하면 안 돼. 바로 주실 수 있으세요? 몰라 난 처음 해봐. 야, 쟤 보통으로 배웠어. 야. 야. 얘는 주먹 나가는 게 틀리네. 야, 내가 여자랑 싸워. 비빙도 한데 이거. 얘 진짜 제대로 배웠네. 너무 즐거. 오. 빠. 와. 빠. 와. 와. 스텝을 할 줄 알아. 빠. 와. 스텝을 할 줄 알아. 건강하니까요. 가요. 뭐야? 나 못하겠어. 나 겁이 나 손에 땀 받아.